이제 여러분 레벨링 하겠습니다. 레벨링. 자, 레벨링 할때첫 번째 뭐라고요? 배드 흔들리는 거, 노즐 흔들리는 거, 이거부터 잡고 갑니다. 요거는 처음 프린터를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덜컹덜컹 배 택배차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면 요거가 풀릴 확률 높아요. 조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덜컹덜컹 그렇게 배송되다 보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나씩. 그리고 여기 지금 배드 흔들리는 거 편심 노트로 일단 잡고, 배드 잡았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텐션, 장력 텐션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팽팽하게 땅땅하게 잡으면 이 모터의 발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무조건 팽팽하게 잡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그래도 살짝 눌러지는 정도? 힘은 있어야죠, 당연히. 힘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팽팽하면 모터에 무리가 가니까 얘도 그렇게 무조건 땅땅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노즐도 마찬가지죠. 여기 노즐도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노즐도 요 밑에 있는 편심 너트 돌려서 노즐도 잡아줍니다. 이게 조금씩 돌려서 움직여보면은 딱 뭔가 꽉 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벨트 장력. 요 벨트가 느슨해도 역시 이제 떨궈질 수 있어요. 움직일 때. 그래서 벨트도 장력 확인은 하되 무조건 단단한 것도 또 좋은 것도 아니다. 전원을 켜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자, 여기, 포스트잇. 이 친구를 그냥 제일 편하게 쓸 때는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 자, 종이 한 장이 얘가, 그러니까 0.1이죠, 0.1. 그러니까 레벨링을 할때이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 포스트잇 한 장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지금 더 낮은 거죠. 우리가 맞추려는 레벨링보다. 그러니까 종이가 움직여야 합니다. 종이가 꽉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래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는 했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3D 펜할때 쓰는 두꺼운 OH 필름이에요. 얘가 0.2가 나오거든요. 요 OH 필름이. 근데 요 두꺼운 OH 필름을 구할 수 있으면 사실 요게 좀 편하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OH 필름은 그냥 문방구 가서 사면 요 얇은 거 줘요. 그래서 그냥 에이, 그러면 포스트잇 쓰자. 그래서 0.1. 우리 모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 포스트잇으로 레벨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3D 프린터마다 두께 게이지라고 하는 걸 주는 프린터가 있어요. 이렇게 쇠 납작한 거 하나만 띡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생긴 거 있어요. 뭐야 이 얇은 쇠는? 그게 이제 두께 게이지라고 하는 친구고요. 0.2로 두께 게이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길쭉하다 보니까 사실 레벨링을 맞출 때 편하지는 않아요. 노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두께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저 두께 게이지는 관리 잘못하면 녹 슬고 손에 기름 묻고, 그래서 아 그냥 세상 편한 포스트잇으로 하자. 그래서 저도 포스트잇 제일 많이 씁니다. 노즐 자체가 이물질이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용하던 프린터에서 레벨링을 할 때는 만약에 노즐에 뭐라도 붙어 있으면 그게 붙어 있는 상태로 레벨링이 되죠. 그러니까 노즐을 가열을 해서 닦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드가 지금은 요 얇은 자석 배드기 때문에 사실 얘는 배드를 굳이 가열해 놓고 레벨링을 하지 않아도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 보이는 저런 유리 배드 보통 3T, 5T 정도 해요. 3T에서 5T 사이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얘는 얇은 반면에. 그래서 유리 배드 같은 경우에는 레벨링을 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배드 온도를 올려놓고 레벨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용수철 대충 꼈잖아요. 용수철을 더 껴야 될지 어쩌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모션에 가서 오토홈이죠. 오토홈. 일단 0,0,0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0,0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잠겨 있어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스테퍼 모터를 풀고 이제 움직이죠. 근데 지금 들리시나요? 이게 끄윽하고 여기 밑에 닿아요, 지금. 이러면 긁힐 것 같아요. 자, 이걸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용수철 더 조여서 그래도 얘가 움직이는데, 기본 움직이는 데는 걸리지 않게 용수철을 1차적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미세한 조정을 종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무조건 다꽉 조이고 저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다가 위아래로 꽉 조이면 너무 움직일 틈이 없어서 그냥 중간 정도로 조이고 하면 되고, 사실 저는 지금 얘 Z축을 만지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 썼던 Z축에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배드를 했는데 용수철로 해도 레벨링이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Z축 센서 위치를 바꾸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벨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토홈을 했고요. 오토홈 안 움직이죠? 자, 그래서 얘를 봅니다. Disable 스테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맞출 건데요. 포스트잇의 끈끈한 부분을 손에 붙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레벨링을 맞출 겁니다. 웬만하면 여기 용수철, 여기 얘랑 같은 지점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를 엉뚱한 데서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용수철 바로 위에 옮겨놓은 다음에, 자, 지금은 종이가 굉장히 헐렁헐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노브를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얘가 움직임이 뚝뚝뚝뚝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종이가 1이잖아요. 1.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누가 살짝 종이를 눌러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긴 해. 근데 종이가 움직여. 이 느낌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자, 딴데 해볼게요. 이거 여기 한번 한다고 끝 아닙니다. 자, 또 저쪽 모서리 가서 지금 얘게 신났죠? 여기 엄청 잘 움직여요. 자, 그럼 얘도 좀 돌려서 아,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많이 올 내가 많이 조였나 봐요. 자. 이제 좀 꺼끌꺼끌해졌어요. 근데 요게 여기 하나 맞췄다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 거란 말이에요.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전체적으로 높이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 맞췄던 부분이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움직여야 돼요, 종이가. 이거 너무 뻑뻑한데? 자, 종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즐이 살짝 이게 잡아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꾹 눌려서 종이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는 잘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뭐가 끄끄끄끄끄 걸리는 느낌이야. 요 느낌으로. 네, 얘가 지금 종이가 1mm이기 때문에 살짝 여유롭게 움직이게. 자, 그럼 했죠? 여기 지금, 훌랄라, 훌랄라.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움직이면 안 돼요. 확 돌렸더니 확 쪼이잖아요. 여기 맞추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처음 맞췄던 데 왔어요. 그러면 처음 맞췄던 부분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맞췄나? 왜 이렇게 뻑뻑해졌지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도니까 얘가 올라왔거든요. 맞추고, 이렇게 해서 최소 세 바퀴, 세 바퀴는 그만입니다. 조금씩 돌리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종이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뭐냐면 이제 눈으로 종이로 여기에 이제 슥슥슥슥 느낌 맞추는 거 1차적으로 하는 거 좋지만 결국 내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아, 이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맞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슬라이싱을 이미 해놔서 여기 G코드를 넣어놨잖아요. 요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G코드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눈으로 출력물 딱 보면 선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 보면 되죠. 종이로만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요. 확실히 출력한 상태를 보면 알죠. 레벨링이 다 잘 되면 일단 출력의 반 이상은 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막 자 보시면 보이죠? 자 이렇게 손으로 건드렸는데 툭툭 떨어진다 이러면 레벨링이 아 안 눌렸구나. 근데 여기 심지어 안 나왔어요. 재료가 안 나와서 저기는 왜 이렇게 많이 눌렸지? 자 그래서 많이 눌린 데는 레벨을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러면 레벨링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올려주고 여기를 확 올리게 되면 꾹 눌려서 재료가 나오겠죠. 배드를 해먹을 것 같으니 스탑. 자 요렇게 이러면 아까 제가 일부러 훅 내렸던 데였거든요. 여기 다시 잡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눈 레벨링 맞춰가지고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이 일정하게 이제 서로 압출되는 양이 네 개의 모서리가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이게 한쪽만 꾹 눌리고 한쪽만 안 붙고 이게 더 위험한 거고 완전히 네 개가 다 꾹 눌리면 사실 네 개 다시 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고 네 여기 네 개가 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출력은 얘는 얘대로 걸어두고 이제 큐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